그리고 왜 사업터 고사도 그냥 하시면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무당이 해줘야 돼요. 함부로 뭐를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일세입니다. 차고사 5분 안에 마스터하는 방법. 아니, 우리 신도님들은 차 자꾸 사고 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은 네. 부적 좀 해달라는 데는 잘안 해주는데? 돈 아끼라고. 근데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아, 했는데. 그것도 있어요. 어떤 차가 유난히 사고가 많이 나는 차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신도님 중에도 있는데, 이분은 원래 운전을 하면 안 돼. 안 했으면 좋겠어. 구슬에도 나와. 알고는 있어. 대신에 큰 사고는 막아줄 수 있다 그러고, 어떻게, 언젠 조심해라. 지금은 사고가 안 나고 있어요. 유난히 차 사고가, 이차 자체가 바꾸고 났는데 사고 많이 나는 경우도 네, 있어. 제 친구 진짜 실제로 있어요. 본인이 사고가 원래 많지 않았어. 근데 원래 운전이 안 맞게 난 분도 있어요. 그걸, 그러면 저보고 신도님이 그걸 바꿔줄 순 없니? 그거는 바꿔줄 수 없다고. 근데 지금은 사고가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언제냐? 작년 후반에 이제 구술하셨는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으나 차가 안쓸 수가 없으니까 언제 언젠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요런 것만 알려주고, 차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풀어주고 그 다음엔 사고 한 번도 안 났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차를 탔을 때는 일이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차를 일이 잘 되고 나서 아, 참 바빠야겠다. 차를 바꿨는데 일이 너무 안 풀리고 그 차가 유독 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솔직히 차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차 문제. 그렇죠? 차 문제고, 바꾸지 않아야 될때 바꾼 거고. 아, 시기가 문제일 수도 있죠. 시기도 문제인 경우 있어요. 전 차를 밀어서 사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신도님들 같은 경우는 밀착돼서 이렇게 잘 봐드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있고, 이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있어요. 유난히 이제 돈이 잘 벌리는 뭐 지갑, 뭐 차, 그리고 어떤 속옷,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걸 입으면 재수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어떤 옷 입으면 되게 이상하고. 그런 것처럼 차도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고사 하면 생각나는 건 무당이고, 그럼 또 차고사 하면 내가 해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뭐에다가 어디다 빌 거냐 이거지. 그쵸, 뭐. 그리고 왜 사업터 고사도 그냥 하시면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무당이 해줘야 돼요. 정식으로 하려면. 크게 이제 제대로 하신다 그러면 그렇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정성인 거니까 그렇지만, 함부로 뭐를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일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자동차를 쓸순 없겠죠? 못 쓰겠죠 아, 우리 동작 거? 이거는? 네. 왜요? 이거 여기다가 이제 바퀴 어떻게 꾸리면 좋은지. 아, 바퀴가 뭐 그림이지 뭐. 우리는 1970년대 자동차 아닌가요? 빠방이에요? 왜 바퀴 여기다 뿌리면 되지? 아니 왜 이렇게 해서 둘러서 뿌리거나. 바퀴 내 바퀴에다 뿌려요. 뭐 빌고 뿌리지 말라고 제발. 일반 바퀴 사람들은. 앞에다가 옆에다가 바퀴에다가 뿌려주라고 그냥. 그거 말고 크게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차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제자들한테 해달라 그러든가. 맞습니다. 차 부적이 맞으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굳이 우리 신도님들도 부적해달라는데 됐다고 제가. 돈 아끼라고? 돈 아끼고 굳이 부적하지. 너무 심한 경우는 우리 어머니도 신도님 해주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차고사 지내는 법 여기까지.